그러니까 이 나라 살리자고요. 예, 주사파한테 당하고 공산화 되면 쓰겠냐고. 공산화 되어요.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예외 헌법에 보장된데 폐쇄? 영구 폐쇄? 심하범 목사에게 영구 폐쇄? 뭐 딱 다도 영구 폐쇄요. 지금 코로나 한 명 갖고 뭐 때문에 까불지 마. 꼼짝만 안 하세요. 벌벌 교회들이 다 엎드려 있으니까 천불 나버렸어요. 천불 나 죽겠어요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마귀한테 당해. 하나님도 그러지 말아야겠는데 왜 그러냐고. 다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문제는 일어나라. 빛을 발하라. 일어나. 일어나. 제발 앉아있지 마. 아니 내게 주어진 복도 자 부모가 애써서 재산을 물려주고 아빠도 다 해놨거든요. 근데 아직 어려. 어려갖고 누가 뺏어먹어버렸어. 이제 커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니 다 뺏어가버렸네. 내 아버지 상속인데 찾아야죠. 부모가 물론 재산을 못된 것들 뺏어갔다니까. 그 꼭 그런 식이요.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예배 듣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. 응? 어제 보니까 우리 어느 장님이 나한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내가 내 본 거거든요. 눈물 나. 나도 그 생각하고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.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요.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셨을 때 그 당시 그 대통령이 돼갖고 서독까지 직접 못 날아가요. 비행기가 없어갖고 대통령이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서 중간 쉬어갖고 가라갖고 어떻게 갔더만 그때 황소리 그 차고 하나 들라고 간호사들이 그렇게 차고 하나 들 그렇게 세운 나라 이걸 공산당에서 정말로 깨어나야 되거든요. 옛날에 광부들이 그 지하에서 가장 독일 그 천메다 있자면서 눈물 흘리도 세상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 세계에서 경제발전 10위권 된 나라가 한순간에 지금 이 문재양 정권이 들어왔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. 왜 지금 저 은행에 대출 안 해줄 아세요? 다 어떻게 써먹 나라 먹었어요 지금. 돈 없어 지금. 세상에 이 나라 작년에 4.15 부정선거 100만 200만 주게 다 넘어갔어 돈에. 정신 빠진 인간들. 응? 이재명이 지금 불이 모든 그렇게 멈청해 놨잖아요 지금. 그런데도 지지율이 몇 프로 돼? 그거 다 가짜니 전부 해. 정신 못 차려 이 나라 공사를 드리겠어. 다 됐어요 공사. 아 예배당 폐쇄시켰잖아요. 잡아가잖아요. 어? 나는 그래도 나는 감사한 우리 금식에 저도 1년 이하 징역이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. 못 이겨요. 근데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9월 17일 날 무혐의 딱 태우 김학준 목사가 9월 17일 날 기다리라고 하거든. 진짜 딱 그날, 그 날짜에 떨어지더라고.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? 이제 나 못 잡아가요. 방역법 해결됐어. 또한 근데 예배 금지 600만 원은 지금 잡혀있어요. 지금. 그것도 지금 걱정이에요. 두 건이에요. 지금.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. 그것도 해결하고. 근데 방역법 요거, 징역, 요거, 앱에 그거 600만 원 돈을 요거도 징역이잖아요. 큰 건 해결됐잖아요.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할렐루야.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. 세상에 광수감세 대통령 파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원조 가져가지고 경제기부 1년 5개년에 얼마나, 이? 새마을운동으로 일을 썼습니까 이 나라가. 응? 허리도 졸라매고 그래서 이만큼 되니까 응? 맛이 노사분 기억하고